그 단군조선의 대표적인 문화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역사 유전자 그 원형 문화의 중심에 삼수문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네네. 거고 그게 이제 뭐 삼한과 삼조선으로 벌어져서 지금 그래서 우린 뭐 시험 볼 때 몇 번으로 찍을까 하면 괜히 3번으로 찍게 되는 그런 것도 이게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삼수문화가. 아무튼 이 단군조선이라는 게 동북아의 대국이었다는 거죠. 자그마치 70여 개의 이런 제후국을 거느리고 거기에 이제 한족들이 잔뜩 있고요. 그래서 단군세기를 읽어보면은 조선은 제후국들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제후국은 단군에게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조공입니다. 조선에게 공물을 바치는 우리가 젊은 애들이 이제 연예인한테 선물 보내는 걸 요즘 연예인 조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언어 자체가 우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군은 이제 제후들과 함께 천재를 하게 돼요. 천재는 천자인 몫이에요. 그래서 후한 시대에 채용이 쓴 독단을 보면요.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천자라고 하는 것은 동이족 임금의 호칭이다. 천자라는 말 자체가 고유족 동이족 임금을 그렇게 부르는 거라는 타이틀이 딱 달려 있는 거고 왜 천자라고 했냐.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 동이족의 고유 권한이고 제후국들은 그 천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얻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천재도 하고 그들과 함께 적을 공격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적을 공격할 때 이미 4,500년 전에 총동기를 썼어요. 그래서 단군조선 영역으로 추정되는 홍산문화 지역에 보면 요서의 하가점에서 총동기 유물이 대거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게 이제 비파형 동검. 비파 악기 모양의 동검인데 이게 요서, 요동, 만주, 중국, 하북성, 산동성, 한반도 전역. 그러니까 이 유물이 발견되는 곳이 고조선의 강역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서부터 한반도까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단군조선의 삼한으로 그 분리해서 나라를 다시 수밖에 없는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 이유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하가점 하층문화, 상층문화를 알려진 청도기 문화가 황하유역에서는 겨우 2200년 전에 그다음에 저 시베리아가로 가면 1700년 전에 발견되니까 우리 문화가 우리 문화로부터 멀어진 데는 더 늦게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강단 사학계는 우리의 청동기 문화는 끼껏해야 서기 1300년으로밖에 안 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셀프 디스, 이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갖고 그러니까 있을까요? 근데 우리 스스로 너무 우리를 낮췄던 것이 가장 컸다는 생각이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자, 그 셀프 디스 이야기하니까 이기백 교수의 그 한국사 실론 그 책이 그 하버드 대학교 가게에서 영어로 번역됐을 때 동의를 이스턴 바바리안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조상들을 야만인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냥 그리스를 그리스로 계속 쓰고 있는 건 똑같죠.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로 유명한 그 핑컬스타인은 자기네 팔레스타인의 청동기 문화는 3,500년 전으로 끌어당겨놨거든요. 근데 수메르 문명 어디서 왔다고 자기들은 저기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늦는다는 게 앞뒤가 사실은 그렇죠. 안 맞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셈이죠. 우리가 그것까지 올린다고 해서 하등의 학문적인 오류도 없다는 거.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단군조선의 문화 하면 우리가 그 거성문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거성문화 하면 또 고인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고인돌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돌무덤 형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 한 6만여 개가 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에도 특히 이제 이렇게 한 4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이 돌무덤 강화에 혹시 와 보셨나요? 강화에 가면 그 돌무덤이 그대로 있는데 전 정말 너무 놀랐어요. 보고 그 몇천 년 전에 만들었던 돌무덤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무덤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 그렇게 긴 역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보존된 거에 또 한번 감탄을 했는데요. 이런 돌무덤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됐을까? 그렇다면 그때에 이런 강력한 통치 체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돌무덤도 만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고인돌은 고조선 시대에 이미 국가가 출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단군조선이 대내외적으로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단군왕검 제50년입니다. 서기전 2284년에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이제 고초를 겪으니까 단군왕검께서
풍백 팽우한테 물을 다스리라고 명을 내리거든요.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운사 배달신을 시켜가지고 그 고인돌 많은 그 강화도의 마리산에 삼랑성하고 제천단을 쌓고 천재를 올리시거든요. 이 국난을 좀 극복해달라고 네. 상제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이제 우리 강화도를 빛내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중국도 요인금의 통치 시기였고 요인금 마렵이었는데 당군 조선은 물난리 치고 나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인금은 이제 신하 곤을 시켜가지고 치수 사업을 시켰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구양지에서 처형을 해버리고 그 아들이 이제 사공운대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일심을 했는지 집에 이제 수년 동안 한 세 번 지나치는데 한 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들르지 않고 일심으로 전력을 쏟는데요. 그래도 그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 국가가 이제 존립이 안 된다 싶으니까 망하겠다 싶으니까 천자국인 단군왕건께 요청을 합니다. 또 이제 제후국의 그 위기를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상해 밑에 도산, 회계산에서 회의를 소집하고요. 태자부를 거기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되죠. 그 회의에서 부르태자가 이제 사공우한테 꿀팁을, 그 치수의 꿀팁,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해가지고 그제서야 중국은 물난리를 해결하게 되고 그게 서기 전 2267년의 사건이에요. 그게 군현홍수, 중국에서 군현홍수라고 말하는 치수의 전모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구약에서 전하는 노아의 홍수는 40여일이지만 중국의 홍수는 무려 9년이나 계속되었단 말이죠. 9년 대홍수는 고대 동북아의 대재앙이자 또 어떤 자연의 큰 대재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당군왕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중국의 역사는 요순시대에서 더 이상 전개되지 못했겠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당군조선이 국난을 끌어준 다음에 이제 나라의 경계를 딱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수와 태산 지역 지금의 산동성, 안희선, 절강성, 뭐 강수성 그쪽에다가 그쪽을 당군조선으로 귀속을 시키고요. 접수를 하고 분주를 줘가지고 순임금으로 하여금 이제 단군을 대신해서 네가 다스려라 대행하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단군은 또 산동 지역의 낭야성에다가 감우소라고 해가지고 우순의 정치를 감독한다. 설치를 하고 순으로부터 그 분조의 정사를 보고를 일일이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뭐 이런 장관들 보고 받듯이. 그래서 그 부르태자가 이제 당군왕과 명을 받고 특사로 이제 도산을 갈 때도 그 낭야성에 잠깐 보름 정도 들러가지고 백성들의 사정을 묻고 듣고 그때도 순임금이 치수에 대해서 또 태자한테 고스란히 보고를 해요. 그게 환장곡이 태백일사에 명백히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증명해 주는 기억이 또 중국 측 기록 서경의 순전에 보면은 사금 동우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해석을 자기들은 순임금이 동방의 제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왜곡했지만 본질은 뭐다? 제후인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인 당군왕검을 아련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낭야성이라는 것도 권한의 이세왕이었던 낭야 치우천의 후손으로 알려진 그분이 개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순으로 끝날 뻔했는데 당군조선 덕분에 이제 그 다음 정권을 이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순 시대를 이어서 그 치수 사업에서 인심을 얻은 우가 이제 하나라를 열게 되고 그래서 하나라 이은 상나라, 상나라 이은 주나라. 그 나라의 건국과 흥망에도 이제 우리 당군조선이 지대한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 하나라 창영자가 그 바로 회계산에서 당군조선의 부르태자한테 오행치수법을 받은 금간옥첩을 받은 치수의 성과 사공우조. 근데 그 금간옥첩에는 단순히 그 치수 요결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린 천자의 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고조선의 정치제도,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써있는 그러니까 국가경영 지침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홍범구주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전수가 됐는데 그래서 홍범구주에서 우리가 지금 일상에 쓰고 있는 범주라고 하는 단어, 카테고리라고 하는 단어도 그 홍범구주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상에서 그렇군요. 쓰는 그 단어의 기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네. 역사를 안다는 그러니까, 게 이렇게 참. 그러니까 네. 언어에 다 녹아있다는 네, 역사의 진실이. 그래서 군현홍수를 해결하고 하나라를 열었으니까 자기가 나라를 얻게 된 거는 100% 당군조선의 덕이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에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회계산에 묻어달라. 자기를 이렇게 임금까지 올리게. 그래서 지금도 우인계의 왕릉 회계산에 있어요. 네, 그렇군요. 당군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당군조선은 동북아의 천자국이었고 하상주 중국 삼왕조는 모두 당군조선의 정치적인 통제를 받은 제후국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